아니죠? 이 길을 가도록 우리들을 이렇게 보내놔가지고 도전하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모시고 그리고 명사 백두산에서 우리 교부장님을 모시고 교단 백두산연합회 전진 침례부 스님을 모시고 교도분장님 감초원장님 전제식을 대하고 13개 교부를 저는 그동안 우리들이 삼천일 기도에 어떤 마음은 우리 이 삼천일 기도 정성의 한 것만 진정으로 스승님께 봉사를 드려 우리가 백두산 삼천일 회향식의 의의는 지금까지 해온 우리 기도가 우리 백년성의 5대 지표에 완성해가는 과정이면서 백두산에서 기도한 의미는 남북이 화해의 길로 물꼬를 터서 상생 평화 길로 나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또한 그 우리 교단이 크게 보훈이 용창해서 세계 평화의 앞장서는 주세 교단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하고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가는 아주 의의 있는 삼천일 회향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삼천일 기도를 회향하고 앞으로 650여일의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부인 선지인들께서도 마지막 열흘을 더 공을 들여서 진리의 감흥을 얻었듯이 우리도 남은 650여일의 기도가 우리 전 제가 출가 각 사계 단체가 합력을 해서 이 기도를
원만히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끝내는 진리의 감흥을 얻고 새로운 원불교 2세기를 열어가고 또 우리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갑니다. 이제 남이 시작해요. 얼마 지났습니다. 정진하는 마음들, 또 우리가 함께하는 행복함, 오늘 천지에서 함께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진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세상에 평화를 생산해내는 남북의 화합을 달성하는 일, 우리가 이제 100년을 맞아서 꼭 해야 되는 소원이 기도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바로 정진하고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남북 통일! 화이팅!